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실비율 중에 다툼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비보호 좌회전 사고입니다. 보험사는 항상 80대 20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내 신호를 보고 정상으로 갔던 운전자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잘못 없어요. 이런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블박차가 정상으로 잘 가고 있죠. 저 앞쪽이 환한 걸 보니까 저쪽에 해가 뜨는 것 같습니다. 네, 녹색 신호 정상으로 가는데, 아이쿠! 상대차가 좌회전할 듯이 하다가 그 쭉 빠져나갔으면 사고 안 났을 때 좌회전 나가려다가 다시 탁 돌아옵니다. 그리고 1차로 정상으로 오던 블박차한테 얼굴 탁 뒤집니다. 그 차가 빨리 빠져나왔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나가다 얼굴을 뒤밀었어요. 상대편 보험사는 비보호 좌회전은 80대 20인 거 아시죠? 무슨 소리예요? 아하, 비보호 좌회전은 옛날에는 100대 0 해줬었는데요. 지금은 80대 20입니다. 지금 신호위반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블박차 운전자는 억울한 게 많습니다. 우선 영상에는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 낀 게 보이는데요. 블박차 운전자는 그게 안 보였대요. 왜 안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영상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영상 다시 보시죠. 블박차 정상 잘 가고 있고 맞은편에 차 오고 있는데 이때요. 영상에는 신호등도 보이고 상대편 차의 왼쪽 깜빡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 앞쪽에 하늘을 보세요. 하늘색이 허였죠. 하늘색은 파랗습니다. 근데 허예요. 이때 시간은 11월 중순에 아침 8시입니다. 그때 해가 떠오르는 거죠. 해가 이제 막 떠오르는 겁니다. 저쪽에 해가 있어요. 해가 있으니까 저 오른쪽 화면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에 햇살이 비춰지죠. 저쪽에서 햇살이 쫙 올라오니까 역광이죠. 역광 때문에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 낀 것이 미리 안 보였다는 겁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아, 상대차가 신호 위반한 줄 알았어요. 직진 신호에 갑자기 좌회전을 들어오면 어떡해요? 좌회전 신호를 바꿔 들어와야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상대차는 비보호 좌회전 허용 구간이에요. 여기 상대차의 신호등에는 네모 있죠, 네모. 그 네모가 비보호 화살표 그려져 있는 그 표지판인데 블박차로서 그게 안 보이죠. 블박차는 아, 난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블박차 운전자 신호를 믿고 가는 겁니다. 교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신호를 믿는 거죠. 상대차가 당연히 정상 앞에 멈출 걸 생각했는데 그런데 상대차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횡단보도를 밟는 게 보여요. 이미 나는 직진 화살표를 밟고 있는데 상대차가 정선을 넘어서 횡단보도로 들어온 것이 보입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두 차는 1.몇초 만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가시죠. 상대차도 올지요. 게다가 블박차가 오른쪽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피하면은 상대차가 좌회전해서 오는데 그 차를 쫓아서 때리는 게 되니까 오른쪽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럼 블박차 속도로 그냥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차가 나갔으면 되는데 나가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블박차 저쪽으로 피해 가겠지. 블박차가 저쪽으로 피해. 자기 혼자 잘못 생각하는 거죠.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는 있지만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차가 없을 때 또는 차가 저 멀리 보일 때 그때 해야 되는데 블박차 바로 코앞에 오고 있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이건 블박차를 안 봤거나 못 봤거나 또는 블박차보다 먼저 좌회전할 수 있겠다는 착각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둘 다 상대차 잘못이죠. 블박차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이곳이 교차로니까 블박차가 서행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서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입니다. 블박차는 신호등에 신호를 믿고 정상적으로 직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입니다.